네, 해외 파병 부대장 시절에 장병들의 부식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해군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군 검찰단은 이 장성이 빼돌린 돈으로 고급 양주를 대량으로 사서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해군 함정이 양주 밀수선이 된 겁니다. 이정연 기자입니다. 구속 기소된 해군 장성은 2년 전 강감 차남을 이끌고 소말리아에서 해적 소탕 임무를 맡았던 김모 준장입니다. 김 준장은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청해부대 11진 함장으로 재직하면서 장병 부식비 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국방부 검찰단은 김 준장이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고급 양주를 대량 사들인 정황을 잡았습니다. 또 이들 고급 양주를 진급 로비에 썼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. 국방부 검찰단은 고급 양주를 함정의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국내로 들여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청해부대 강감차남이 양주 밀수선이 된 셈입니다. 하지만 김 준장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부하들을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국방부 검찰단은 부식비 횡령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청해부대 10진에서 18진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. 또 청해부대의 식자재를 독점 납품해온 중개업자를 출국 금지했습니다. 김 준장은 소말리아에서 재민이오 선원 구출 작전을 진두지휘했습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